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주 녹화 방송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미리 약속된 분과 통화를 할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간단한 이력에 대한 살아오셨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메일은 제가 협의를 거쳐서, 예, 그 협의 하에 메일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주 해석에서 이제 같은 사주라도 달라질 수 있는 오차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유료로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셨던 분은 아니시고요. 카페에서 상당히 활동을 좀 열심히 한분 위주로 해서 제가 첫 손님으로 모신 분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리 약속된 분을 모시고 이제 협의하에 목소리는 나가지 않도록 제가 대신에 자막 처리로 해서 이분의 질문을 그리고 혹은 말씀하시는 뜻을 밑에 자막으로 나오게 하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나가게끔 이렇게 녹화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닉네임이라던가 전체 명식은 내담자분의 보호를 위해서 오픈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대화 중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월주라고 하죠. 월주와 일주 정도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할수 있고, 다만 연주와 시주는 언급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저한테 좋은 댓글만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두 개의 기둥은 제가 가리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제가 닉네임 호칭은 원래 알고 있던 닉네임으로 부르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냥 제가 별님이라고 부를게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닉네임은 제가 지금부터 일간 주신 걸로 해서 불러드릴게요. 기토일간이라고 밝혀주셨고요. 네, 생년월일과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받아서 풀어봤는데, 현재 대운은 태어나서 지금 세 번째 대운에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걸 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부분을 제가 풀고 넘어가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도시라던가 형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자매지간 한분 계시고, 위에 언니가 한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직업 자체는 좀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에 이 직업 배경이 아니라 사실 이제 더잘 풀릴 수도 있는 직업 배경이 하나 있으신데 그 직업적으로 가지는 않으시고 현재 언어를 가르치는 쪽으로 종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밝혀주셨더라고요. 사실은 더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우리나라에서 발복을 하시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사주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만 28살 때부터 대운이 바뀌었어요. 네, 만 28살 때부터 상당히 좋은 대운으로 바뀌셨는데, 그걸 알기 전에, 대운을 보기 전에 본인의 그 띠, 지금 제가 노출을 안 시킬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은 먹을 복이 상당히 많은 띠예요. 미리 언급드려도 돼지띠는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복이 많다고 해서 돼지띠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돼지띠는 아니고, 스무고개식으로 막 댓글로 맞추시면 안 돼요. 이분은 어쨌든 지금, 태어났을 때 정말 조상님을 잘 만나셨다면, 근데 이제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같은 사주로 저희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는 분께서 기둥을 똑같이 갖고 태어나시게 되는 분이 있어서 상당히 잘 풀리는 케이스라면 재벌가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분은 평범하게 살고 계신 분이시고요. 아,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주로 알게 됐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분이 먹고 살고자 지금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있는 성인인데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직업이 편치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더 좋은 직종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직업에 지금 만족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따로 취미 생활을 두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취미 생활로 본인이 작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예전에 실시간 방송 때 한번 이제 제가 실시간 방송 꽤 많이 했었죠. 그 실시간 방송 중에서 이분이 한번 방문 주셔서 방송 채팅방에서 저한테 직업원에 대해서 가볍게 주역점을 보신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작가로 막 이렇게
대성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제 통변을 해드렸었고요. 그건 주역 점사로 받으렸던 거고, 이제 저에게 사주로 받던 거를 또 뜯어보니까, 작가로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작가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주셨던 생시 자체가 이번 기토일간에게는 작가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뒷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께 좋은 직장은 뭐가 있냐면, 작가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게 강한 한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추운 곳으로 가셔서 작가 활동을 취미로 하시는 거는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직업을 택하기보다는 사무직도 그렇고요. 행정직 쪽으로 가시는 게 사실 더 나아요. 우리나라에서 굳이 활동을 하신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 대운 자체가 만 28살 때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지 한 2, 3년 되셨거든요. 근데 남은 기간이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되실 텐데 이 대운을 끝내기까지 원조 조력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이분은 기토일간이신데요. 언급을 드리자면 추월 겨울에 태어나신 아주 강한 기토일간이시고요. 그리고 배우자 자리는 해수를 깔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성격과 직업의 월지와 일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 추월에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축토 속에는 계신기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예, 계신기는 편재, 그리고 신금은 식신, 그리고 기토는 비견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기축월에 기해일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천간에는 기기라고 해서 기토, 기름진 밭이 두 개나 있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이 기름진 밭에 어떤 날씨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운은 이 기름진 밭에 마침 해가 필요한 사주인데 해가 들어왔고 이 병술대운으로 지금 바뀌신 상태거든요. 근데 병술대운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다렸던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나에게 원조를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큰오빠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너 한번 유학을 해볼래? 라고 들어온 케이스랑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은 남들의 도움이 상당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나온 거 저한테 히스토리를 정리해서 주신 게 있는데, 대운이 바뀌자마자 이제 좋은 곳에 취직은 하셨어요. 취직을 하셨다가 뭔가 이제 트러블이 있으셔가지고 올해 그만두신 걸로 이제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정리를 해간 거예요. 나한테 나쁜 인연들을 정리를 해서 간 거고, 한번 차근차근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리 좀 적어놨어요. 네, 방송을 아무래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현재 어떤 상태냐면 여자분이시고요. 이성교제 경험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결혼을 아직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언어 쪽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렇다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뭐 나온다거나 이렇게 특화된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하신 건 아니고 그래도 정규 교육까지는 다 졸업을 하신 분이세요. 이제 이분께서 아주 어릴 때 만 8살부터 17살 때까지 한참 학업을 쌓아야 하는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당히 그래도 매끄럽게 돌아갔던 게 이분이 무자대운을 지나셨어요. 무자대운을 지나셨고 이 무토라는 거는 겁재인데 이분이 기해일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해일주의 해수 속에는 글자가 3개가 묻혀 있습니다. 무토, 갑목, 임수가 묻혀 있고 각각 기토일간에는 어떤 의미냐면 겁재가 되고요. 그리고 갑목은 정관이 되는데 위에 기토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합을 당해요. 천간에는 글자와 자동으로 합을 당하고 그래서 남자 운이 조금 약합니다. 이 자기가 본래 태어난 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한테 관심이 많은 사주가 아니에요. 그 남자한테 관심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자들하고는 인연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앞에 제가 무토 겁재 글자를 언급을 드렸어요. 이분 원래 있는 자리가 일주인데 태어난 날짜이거든요. 태어난 날짜 기둥에 이 겁재가 묻혀 있는 거죠. 근데 겁재가 묻혀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하면 내가 이판사판 아니다 싶을 때는 확 엎어버리는 기질이 있어요. 이건 직장 생활이든 성격이든 학장 생활을 지날 때든 이게 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순둥순둥하게 보통 생긴 분들도 이 기토일관들은 보면 일 시키기 좋게 좀 순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반전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순하게 생겼지만 자기 성격대로 안 되면 트러블 났을 때 엎어버릴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해라고 하는 글자 속, 특히 해수 속의 무토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갑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목 자체는 내가 합을 하고 싶은 글자란 말이죠. 나한테 남자 글자예요. 근데 합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기토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들어왔을 때내 옆에 있는 형제랑 이 남자를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경쟁자가 있다는 뜻이죠. 모두가 좋아하는 미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가 욕심내기 어려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그냥 바라만 보다가 끝나는 짝사랑에 머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끊고 지낼 수도 있어요. 드심이 약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토, 갑목까지 지금 설명드렸고, 이제 해수 속의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임수예요. 이 임수는 정제성입니다. 정은 바를 정자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내가 추구한다고 하는 정제성이 이미 암장이 돼 있어요. 내 배우자 글자 속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러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편법을 추구하는 직장에서는 당연히 견딜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편법이 없고 사람들도 좀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있는 조직에서 본인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 지금 띠를 제가 노출을 안 시켰는데 이분이 원래 식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식복이 있는 띠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이 좀 빨라요. 내가 받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이고 전생의 성적표가 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유리한 발판을 가지고 초년에 밟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내리 20년 넘게 부모님 밑에 있는 이 대운 자체가 나한테는 뚝의 역할을 해주는 글자들이었어요. 예, 무자 대운, 정의 대운 이렇게 쭉 지나셨고, 이분한테 천일기는 기토일간이기 때문에 자수와 신금입니다. 신금은 원숭이 신금이에요. 그 매울 신자가 아니라 원숭이 글자고, 쥐 글자. 즉, 원숭이는 상관성이고요. 그리고 그 자수는 편재성입니다. 이분한테. 그리고 비어있는 글자. 이거 공망은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공망 글자는 진사가 공망인데, 진은 이분한테 겁재가 되고, 사화는 정인이 됩니다. 이분은 사화성은 없어요. 사화라고 하는 글자는 따로 없어요. 원국에. 지금 제가 두 개만 노출을 시켰고요. 20고개식으로 맞추시면 안 됩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분 천간과 지지의 글자를 뜯어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밭이 두 개가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기토가 두 개인 분들은요, 앞에 뒤에든 두개 뒤에든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직업성으로 쓰고 계신 게 월주, 그리고 자기 배우자성과 자기의 원래 위치가 일주라고 한다면 이두 개의 지금 기름진 밭이 두 개가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게두 개가 모여 있으면 두부처럼 물러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너무 물러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해수와 축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축토는 많은 것을 품고 있어요. 많은 것을 품고 있고 저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와서 충무로 때려주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걸 꺼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해수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해수는 아까 말씀드린 무토와 갑목과 임수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늘을 읽는 글자입니다. 이 기해의 해라는 글자 자체가. 그리고 이분이 현재 대운이 2, 3년 전에 바뀌었다고 그러세요. 병술 대운으로. 그러면 술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직관성은 굉장히 뛰어나고요. 대운과 상관없이 원국에서도 이분은 뛰어난 직관성을 추구하는 분이시고 어떤 승진이라든가 경쟁에서는 경쟁 자체는 기토가 두 개이기 때문에 치열하지만 환경에서는 이 뛰어난 직관성을 가지고 승진을 좀 빠르게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가시더라도 조직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 사업보다는 반듯하게 관을 갖추고 있는 직장으로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겠으나 승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적어주신 거에서도 동기들보다는 좀 승진이 빨랐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쭉 봤고요. 어릴 때 18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딱 수능일에 이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능 쳤을 때쯤일 것 같아요. 이때가 정해 대운을 지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나갔죠. 2, 3년 전에 끝난 대운이고. 근데 정해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열기, 불이 들어와서 밭에 불이 붙은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사주는 나무를 키우기에 아주 지금 환경이 잘돼 있어요. 환경이 잘돼 있는데 나무를 키울 수가 없는 대운이었어요. 이때 대운이. 이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정해 대운 때 나무를 키울 수 없는 대운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어떤 취미생활 쪽이나 이쪽으로는 가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어릴 때는 이제 무자대운이었죠. 8살 때부터 17살인데 저한테 피드백 주시기에는 그렇게 어릴 때 교육 지원도 다 받았고 대학 때까지 가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요. 이게 본인이 기름진 밭이라고 그랬는데 무자대운이면 산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예,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질 수 있는데 지금 기울어졌다는 피드백은 저한테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마 사주에서 변수가 조금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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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 무토가 기토 입장에서는 음양이 다른 흙이 대운으로 그 당시 8살부터 17살 사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뺐던지 아니면 내가 뺏기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어릴 때다 보니까 뺏겼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다행히 맞으셨다니 요거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자대운, 정해대운은 이제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대운이 바뀐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병술대운으로 넘어갔어요. 이때는 밭에 해가 떴다고 했어요. 밭에 해가 떴고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대운이에요. 네, 원조자의 도움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하나, 원조자가 들어왔을 때 현재 직장을 오래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운 자체가 해외로 가기 상당히 좋은 대운이세요. 나무 목기운을 나한테 나는 관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 난 이제 남자운도 되죠. 근데 이걸 키울 능력이 이미 사주 원곡에 다 갖춰져 있고요. 국제 결혼도 하실 수 있는 사주예요. 심지어. 그리고 이 사주가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물론 저랑도 인연이 있으시니까 상담이 들어온 거겠지만 상담이 이제 이루어진 거겠지만 역술인이나 어떤 무속인을 찾는다거나 이거를 본인 자신은 종교나 철학에 관심은 있을지언정 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거나 이런 걸잘 믿는 성향은 아니에요. 의심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술인을 잘 찾지 않는 사주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던 부분을 쭉 보면서. 자, 이제 이야기를 또 할게요. 지금 대운이, 혹시 연애 경험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그만뒀던 직장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과 인연, 이게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냐면, 2026년도까지거든요. 2026년도까지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자체가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여름에 거기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여름에 그만두셨다는 거는 여름 시기가 내가 써야 되는 관이 묻히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변수가 상당히 많은 대운이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은 반복되는 일들. 뭔가 되돌이표처럼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지고, 내가 잠깐 짝사랑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썸을 탔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2년 뒤에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그냥 뭔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 한번 나왔던 직장에서 다시 일해보지 않겠느냐 좀안 좋게 나가긴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다 우리는 너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다시 이제 컨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생활비가 공하시다거나 마땅히 다른 곳에 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저는 원래 직장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거든요. 현재 대운에서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네, 이제 저한테 메일로 주셨던 질문 중에서 직업이 도대체 언제쯤 바뀔 수 있을지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넘어가는 때가 올까요? 언제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취미로 두고 계신 어떤 뭐 예체능 계열 쪽으로 가신다거나, 그렇다고 가르치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리 밝혀주셨어요, 뜻을. 기축 월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축이라는 인자 속에는 교육인자가 들어있어서 당연히 가르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잘 맞아요. 하지만 이쪽으로 직업을 꾸준히 가시는 게 아니라 직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8살 때부터야 만으로 을료대운이라고 하는 대운이 들어올 겁니다. 이 을료대운은 본인에게 편관대운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식신이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치고 일에 대한 흥미도라든가 취미생활로 뒀던 부분들이 직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어요. 전혀 다른 쪽으로. 이거를 또딸수 있고 속도가 빨라지는 대운이거든요. 이 을료대운이 본인에게는. 이해가 되세요? 38살부터 들어와요. 10년 동안 무려. 그래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따질 수는 있는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돈이 안 돼요. 큰 돈이 안 돼요. 본인에게. 내가 직업을 바꾸면서 여기서부터 막 대박이 터질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흐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직업이 바뀌실 거예요. 지금 직업은 상당히 불편한 직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대운이 이제 38살이 아니라 48, 49부터는 또 어떻게 바뀌시냐면, 이제 갑신대운으로 바뀌시게 돼요. 갑신대운으로 바뀌게 되면 이 대운 때는 좀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할수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좀더 크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의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장학재단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아카데미라든가 학교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후원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내 돈으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크게 차리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안학교처럼. 아니면 해외로 가셔서 좀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더 펼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다르게 바뀌시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지금은 우리나라 감이 안 잡히세요?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인자가 많으세요. 지금 제가 띠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켰는데, 제가 노출을 안 시킨 이유가 있어요. 식복이 일단 있다고 했고요. 이 사주는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많은 컨택을 받게 되실 거예요. 2026년도까지. 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 절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조용해요, 되게. 조용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특히 지금은 남자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관심 없다는 게 내가 상처를 받아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주 속에 내재된 걸 보면 이제 늦게 가면 갈수록 사랑의 눈도 뜨고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해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대운에서도 역마가 지금 발휘가 되고 있고, 늦게 또 역마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마라는 거는 꼭 해외를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입소문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마케팅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원조와 도움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해외운에 정확하게 가는 게 내가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연도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 병호년 하고요. 2026년도가 을사년이에요. 본인이 만으로 36이랑 37살쯤 될 거예요. 이때 해외운이 있어요. 말씀드린 그때 있고, 이제 지금 대운의 말미쯤 돼요. 근데 가시는 것과 안 가시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굳이 해외를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도 봉사의 뜻을 펼칠 수가 있고 더 크게 될수 있어요. 근데 해외로 가시게 되면은 유리한 건 하나 있죠. 거기서 남자분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로 가시게 되면 발이 더 넓어지고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교육학적으로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교육한 게 싫은데, 외국으로 가시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아요. 더 좋고.
결혼을 할수 있는 연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답을 드릴게요. 결혼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계속 계시게 될 경우에. 그래서 독신이 좀더 유리하시고요. 하지만, 대운에서 국제결혼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아셔야 되는 게, 결혼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남편을 정해서 일찍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흔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때가 와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가 또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눈에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사람들한테 공표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몰래 사귀거나 몰래 그냥 마음에 품고 있거나 어떤 썸만 타고 있거나 아니면 썸도 아니에요. 그냥 짝사랑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품을 수는 있어요. 결혼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38살 이후에 결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은 늦은 결혼일수록 상당히 괜찮고, 만약에 내가 좀 땡겨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언니가 지금 결혼을 일찍 해서 나도 연달아서 해야 된다. 집안 사정상. 그렇게 된다면 빠르게 결정을 하신다면 2024년도 갑진년, 즉 35살 때랑, 그리고 다음에요. 을사년. 본인이 36살 때. 이때도 결혼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녹화 중에 메신저가 들어와서 이거 잠깐 소리 끌게요.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영어 강사직 교육업을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이제 언어 쪽으로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사직을 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넘어가는 때가 올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는 무자대운 때는 한번 위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풍족하셨고요. 이때가 이제 저희가 신살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살이에요. 제살이 들어올 대운이었고, 그래서 풍족했다고 할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물론 위기는 있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정예대운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말미부터 해서 20대 때까지죠. 이때는 내가 뺏기거나 내가 뺏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겁살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갑술대운. 이때는 반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업이 실제 바뀌는 거는 을유대운이 되어야만 바뀝니다. 38에서 47살. 이때 다른 종류, 완전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전혀 다른 직업 중에서는 지금 본인이 생각도 못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관공서처럼 공식적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들어옵니다. 실제로. 내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관공서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여보세요? 아, 끊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을료대원, 네, 그러니까 관공서라고 하는 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관공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 뒤에 일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관공서라면 뭐가 있겠어요? 외무 쪽도 되겠죠. 해외의 외무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NGO 단체 같은 것도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들어오는데, 일단은 38부터예요. 38부터 47까지 만으로 그때 가능하실 수 있고요. 남자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게 있네요. 몇 년도쯤에 내가 집에서 완벽하게 독립이 가능할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맞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세분행 주신 게,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와는 분리해서 나는 완벽한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서 만 38살 때부터 내가 집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정말 완벽한 독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는요, 이 병술대운 때 2026년도까지는 만약에 내가 잠깐 독립을 했어요. 집을 구해서 독립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나 2년 안으로 다시 본가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반복하는 거죠. 2026년도까지는 어떤 일이든 시도를 했지만. 나갔는데 돈에 대한 경제 운영 능력이 떨어져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어떤 뭐
내가 돌봐야 될 환자가 있다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번 대원에서는. 그래서 완벽한 독립은 이번에는 좀 힘들고 만으로 선언을 8살 때부터는 독립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벽한 독립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중간중간 독립은 괜찮아요. 남들처럼 뭐 1년 잠깐 살아보고 6개월 살아보고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본가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내가 독립하고 싶어서 또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원에서는. 이거는 완벽한 독립은 아니잖아요. 정말 완벽한 독립. 그렇죠. 이거는 38부터 독립을 한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이루시게 되면은, 물리적인 장소 자체가 집을 확장해서, 내가 경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경제권이 있게 되면은, 내가 그 집에 같이 합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갑이 돼버리니까, 부모님이 갑이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걸로 내가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갑질을 할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제 나이 자체가 부모님께서는 기운이 축소되고 내가 기운이 커지는 거예요. 사자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막 수염도 빠지고 그렇잖아요. 갈기도 빠지고. 그것처럼 나의 발언권이 커져요. 경제권이 있는 사람한테 발언권이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래서 38살 때 굳이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1억이나 뭐 5천만 원이 정도 돈을 크게 마련을 해서 집을 확장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럼 내가 짱이죠. 그러면 집에서 내가 머리카락 떨어뜨려도 별말 못 들어요. 내가 짱인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굳이 내가 뭐, 아까 말씀하신 동해 쪽을 가던, 뭐, 어디 서울을 가던, 진짜 따로 억지로 그렇게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아도 집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독립이에요. 지금 상담을 드리고 있는 저도 한 10년 넘게 이제 저도 이제 고향이 남쪽인데 위에 올라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합가를 해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되게 편해요. 왜냐? 저는 제 방도 물론 있지만 거의 생활은 지금 아버지하고 붙어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독립 아닌 독립이에요, 사실. 같이 있지만 저는 충분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저의 의견도 역시 존중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지금 상담 받으시는 분께서도 그런 수순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월지라는 게 지금 비견이잖아요. 이 비견이라는 건 나랑 세력이 똑같고 굉장히 힘이 센 상태예요, 현재.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부모님이 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다려줘야 하고 내가 그 기운을 꺾으려면 한 방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독립은 너무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시도를 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경제적인 독립, 혹은 심리적인 독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꼭 물리적인 독립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처럼 그렇게 독립할 수 있어요. 바로 집 건너편이 아니면 동도 같은 아파트 이렇게 호수 위아래층을 쓰신다거나 그렇게 하는데도 충분히 내 독립적인 공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또 도움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뭐 김장김치 같은 것도 도움 받고, 근데 나도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를 받고 남자친구라든가 친구들 데려서 파티도 내 방에서 할수 있고 내 집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30대 후반부터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의 성격도 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대운이 바뀌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작가 생활이 가능한 사주일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데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만.
기토일간인데 문창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었고요. 이 문창성에 해당하는 글자는 사실 자신한테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원곡에 있었고요. 다행히도 합을 당한다거나 충을 당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강한 뒷심이 필요한데 이 강한 한방이 없어서 작가 생활 시도는 할수 있지만 작가로 대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봐드렸던 주역 점사랑 결과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로라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직관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 같은 거를 접목을 하셔서 이쪽으로 이제 막 대박을 치는 작가만 작가는 아니잖아요. 약간 마이너적인 작가 성향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매니아층들한테라도 팬층을 두껍게 이렇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가 생활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계속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박을 쳐야만 작가는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많이 알려진 작가보다는 좀 이렇게 매니아층 작가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하나 제가 놓친 게 있어요. 그거 지금 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 기여해야 할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요? 요거 혹시 제가 답 드렸나요, 중간에? 안 드렸죠? 내가 잘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였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였는데, 좋아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말하는 직업, 교육적. 저처럼 이제 그거를 말로 풀기보다는 사실 선생님께서는 말로 풀기 싫어서 그걸 작가 성향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축토 속에는 지금 비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묘가 되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냐면 본인한테 공부를 했던 전공 과목이 또 인묘가 돼요. 그리고 나의 경쟁자, 나와 함께 갈수 있는 동조자죠. 나의 팬층. 이것도 인묘가 돼요. 그리고 상관성이라고 해서 천재적인 기질. 이것도 인묘가 돼요. 인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수 있는 아주 그 대중적인 글자는 못 되고요. 인묘라는 건 이제 차곡차곡 모은다는 뜻도 되니까 기운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이라든가 말하는 직업 쪽으로 재능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저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거나, 좀 마이너적으로 가신다면은, 밖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직업. 그러니까 결국은 강사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 앞에서 강사하시고, 뭔가를 가르치는 직업. 이쪽으로 나가는 게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돈벌수 있는 것 중에서. 하지만 그 외로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괴리감이 심하신 거고, 우리나라에서 직업 찾기가 또 직업을 바꾸시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이고, 이거는 을목이라고 하는 나한테는 휘어진 글자, 내가 관으로 쓸 수밖에 없는 글자. 나한테는 조금 힘들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번듯한 직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글자. 이게 이제 38살 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좀 싫어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27살 때까지가 내리 이제 물이 들어왔었어요, 선생님한테는. 물이 들어와서 이제 뚝이 필요했죠. 그 뚝이 사실 부모님이었어요. 나한테 제방 역할을 해주는 거. 나한테 뚝이 되니까 물이 들어와도 이 물이 잘못하면은 그냥 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눈도 되거든요.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눈만 계속 오게 되면 밭은 어떻게 돼요? 밭은 눈에 폭 하고 쌓여버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얼어버리겠죠. 근데 그 제방 역할, 눈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처럼 쌓아서 나를 보호해줬던 역할이 바로 부모님과 언니 자리였고, 내 직업도 돼요. 그래서 하기 싫으셔도 지금 이 대운이 끝나는 게, 마무리되는 게 27살 때까지였는데, 그때까지는 어찌됐던 공부하신 거를 그쪽 기운대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28살 때부터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해가 착 하고 비쳤단 말이죠. 해가 들어왔어요. 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눈이 쌓여있던 것들이 녹겠죠. 근데 축토가 녹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꽝꽝꽝꽝 얼어있는 냉동고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방에 안 녹아요. 저희 전자레인지 해동시키면 금방 녹나요? 안 녹잖아요. 눌러보시면 피자 같은 것도 돌리면 한 7, 8분 걸려요, 진짜로. 와트 높은 것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원이 바뀐 게 이제 겨우 2, 3년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실제로, 뭔가 좀 일이 풀린다라고 느낌이 들어오는 게 지금부터 1년 반에서 2년 정도 뒤에요.
실제로 진짜 원조가 들어오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직장을 이제 그만두셨는데 작년이 무술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병신년, 정유년, 그 다음에 무술년, 올해가 이제 기해년이었어요. 기해년 때는 본인이 기토인데 기해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에 비견에 또 비견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에 대해서 더 주변인들과 이슈가 더 많아지는 부분이었고요. 해수는 정제기 때문에 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하거나 마찰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술년의 술토 이 부분도 내가 직업이 축이기 때문에 축술이 서로 형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잡음이 있는 거죠. 이건 정해진 수순이라고까지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어느 조직을 가시게 되던 일 하나는 일하는 티 자체가 윗선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두드러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승진이 빠릅니다. 일을 잘하고 똑소리 나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내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조직, 전체적 조직에서 봤을 때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른 소리 잘하고. 근데 바른 소리 잘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아부를 못할 뿐이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느 조직을 가시더라도 본인의 성향 자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싸워보고 안 되면 그냥 사표를 던지는 게 본인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만큼 커리어 능력은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를 알아주는 조직과는 곧 연결이 되실 거예요. 나는 바른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편법을 추구하는 직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공부를 하시더라도 조금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다른 관, 좀 높은 회사 그런 쪽으로 좀 취지를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것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주의사항이나 조언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여백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인생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막 계획을 짜셔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원진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사주 원곡에.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전문가 수준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일 정도로 학식과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부분이세요. 그런, 네. 직관력도 높아요. 본인의 원래 자리가 기해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기질도 좀 있어요. 방랑가적인 기질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해수 속에는 임수라고 해서 얘가 기토 입장에서 정제성이라고 했어요. 정제성이고 겁재도 있고 정관도 있고 정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글자 기해의 해를 팠을 때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안 맞으면 확 하고 엎어버리려고 하는 겁재의 성향도 있어요. 그리고 정관성은 합을 당하기 때문에 무력한 부분이거든요. 갑목이 있어도 위에 기토가 이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합을 당해요. 그러니까 정관이 무력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길게 가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하고 인연이 있어도. 그래서 끊길 수가 있죠. 하지만 당당하세요. 그만큼 비워진 자리만큼 또 직장은 들어와요. 그리고 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삐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사람이, 바른 사람. 출세하신다거나 어떤 자리 보전에서 과장급, 뭐 상무급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유리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초고속 승진이 어딜 가도. 다만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재테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낭비를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원래 성향은. 그리고 재물이 안정성이 있어요. 재물이 크지는 않아도 나한테 들어온 돈을 막 허투루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목돈을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줄지언정 이돈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커리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력서가 나중에 엉망이 될수 있죠. 내 성향대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안정적인 직장. 직장에서 주는 연봉이 작더라도 여백을 좀 많이 준다는 거는 주 5일제 직장을 가시는 게 좋고 주 7일 일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가 여백을 많이 준다는 것은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란 뜻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 무조건 저녁 5시나 6시에 칼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본인한테 잘 맞아요. 일은 좀 힘들어도. 내가 그림 그릴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노래 부를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하고 막 북적북적 술 마시고 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오롯한 시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여행 다니시거나 집에서 좀 나오셔서 작업실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요즘 쉐어하우스처럼 쉐어 작업실도 많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커피숍 가셔서 작업을 하시거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 아니면 1대1 강좌 레슨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뛰셔서 하는데 투잡으로 그런 것도 하시면서 자기의 그 끼를 발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백을 많이 주셔야 돼요. 내 삶에.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치고 올라가고 승진해야 되고 이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성향 중에서 집에서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밥을 먹는 게 행복의 수순이 아니고요. 선생님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 자신하고. 혼식, 혼밥. 그게 훨씬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는 개운법이고요. 선생님한테는.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힘이 센 사주기 때문에 많이 빼줘야 돼요. 강한 힘 자체를. 그래서 가시는 거는 동쪽이 아니고요. 아까 해보러 동쪽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해 때문에 동쪽에 가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본인이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좀 이런 징검다리 생활을 좀 그만하시려면은 서쪽으로 방향을 이동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방향을 따졌을 때는. 아니요. 서울 안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통틀어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굳이 멀리 여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어디 잠깐 바람 쐬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금까지는 동쪽만 가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서쪽으로 가시면 실마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원조자의 도움이 들어와 있는 대운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억지로 독립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는 모든 것이 원조자예요. 본인에게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 자신의 홈페이지에 와서 댓글 달아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본인한테 다 원조자예요. 2026년도까지 그렇습니다. 이미 인연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연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건데, 그 중에서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그만둔 직장에서처럼 축술형의 관계로 해서 2026년도까지 조직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랑 다 잡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싸우셔야 돼요. 내가 쟁취해야 돼요. 왜냐면 뒤에 백이 있으니까. 원조자라고 하는 병화의 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입 바른 소리 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막 툭툭툭툭 그만두지는 마시고요. 내가 괜찮다는 직장이다 생각이 되시면은 싸우시되 명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옳다는 명분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러면 조직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하기보다는 잡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처세술이에요, 배우시는 거. 내가 더러워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완벽하게, 그게 배우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올 여름 되기 전에 만약 저랑 상담이 됐었다면, 유료든 뭐 채팅방에서 상담이 됐었던 간에, 저는 말렸을 것 같거든요, 사직서 내는 거를. 조금만 기다리시면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기해년이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가 무토. 나 툭하면 여차하면 때려치울래. 그게 무토예요. 무토 구간이 상반기였고 그다음에 간목 구간이 중반기예요.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반에 그 간목을 본인이 못 참고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사실 양력으로 9월 8일부터가 이제 사실 8월이죠. 8월 초부터 신월이라고 해서 가을이 시작이 되거든요. 가을부터는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이제 넘기지 않고, 이제 그만두셨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저는. 올해가 그 기해년이잖아요. 이게 해수 때가 그 본인이 쓰시는 그 원조자, 병화가 원조자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지금 현재 대운으로 들어온 글자. 얘가 절지 한번 끊어져요. 방향을 바꿔요. 해수 때가. 그러니까 이 기해년만 넘기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원조자가 바뀌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원조자가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1시간 가까이 지금 이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과감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괜찮죠. 근데 그걸 가시려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민간 자격증은 안 되고 정식 과정을 밟는 게 훨씬 좋고 또 경쟁률도 되게 세다고 들었어요. 막상 또 나가면 대우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던데 한번 고민은 해보시고 지금 하시는 업종, 업계 자체도 접지는 마시고 컨택이 어느 쪽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그쪽 컨택 되시면은 생활비 버시면서 차근차근 일단은 힘을 키워 가시는 게 독립을 위해서 가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한 상담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 저랑 자주자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